등산 무릎에 굉장히 안 좋은 운동이죠. 보통 올라갈 때 우리가 평지 걷는 것보다 부담이 한 3배 정도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오르막길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오르막길이라고 무조건 무릎에 좋은 게 아니라, 오르막길은 허벅지 근육 운동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운동 자체가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오르막길 계단 올라가는 거, 등산 올라가는 게 좋은 근력 운동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거 하면서 무릎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내려가는 거는 보통 우리 평지 걸을 때보다 한 보통 부담이 5배 내지 7배 된다고 하고, 실제로 외래 오시는 분들도 등산하고 나서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은 되게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 그런다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제 무릎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고, 일단은 무릎에 관해서 등산 안 좋은 운동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뭐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등산이 그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산이 많은데, 내가 나의 정신 건강과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 그럼 내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건 인정을 하고, 무릎에 등산 안 좋은 운동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무릎에 좀 더 신경을 쓰려면 일단은 무릎이 아프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 내가 체중 관리 신경을 쓰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체중 관리 신경을 쓰고, 평상시에 내가 무릎에 안 좋은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즐겁게 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없어도 무릎에 좋다고 하는 근력 운동, 보통 우리가 수영을 하시든지 실내 자전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기계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하시든지, 그래서 내가 재미는 없더라도 내가 즐거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걸 오래 하고 싶으면요, 내 몸에서 견고한 사인을 보낼 때 무시하지 않고 하는 것도 되게 방법이에요. 내가 좀 더 아플 때는 조금 좀 등산을 좀 쉬시고, 조금 안 좋을 때는, 내가 이전에 무슨 종주를 하시던 분이라면, 뭐 설악산 가시던 분이라면, 내가 좀 아플 때는 그냥 근처 직상한테 좀 더 하시고, 좀 양을 좀 줄여서 하시고, 특히 또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자기 근육이나 체력에 비해서 이제 힘든 산을 하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내려갈 때 근육이 힘이 빠지니까 무릎에 당연히 충격이 많이 가게 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욕심을 좀 줄여서 하면 훨씬 무릎에 부담 덜 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평상시에 근육 키운 운동을 좀 하고, 막상 등산할 때 운동을 좀 조절해서, 양을 조절해서 하는 게 방법이고, 또 이제 등산할 때 무릎에 부담 덜 가게 스틱 사용하는 거. 등산 스틱 사용하면 그냥 걸을 때보다 한 30% 정도는 우리가 스틱 쪽으로 체중이 분산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무릎에 훨씬 부담이 덜 가고, 무릎 보호대 같은 거 하는 것도 부담이 덜 될 거고요.